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오늘은 엄청 크죠? 제 손이랑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엄청 큽니다. 얘 이름은 이제 알로에 종류고, 이제 알로에 폴리필라라는 아이예요. 얘는 제가 처음 알았는데, 저 알로에 종류들은 약간 동남아 이런 쪽에 저는 이제 자생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얘는 남아프리카 이제 레스토라는 곳에서 이제 자생을 합니다. 결국에 얘도 아프리카 식물이라는 건데, 좀 엄청 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버텨줄지 모르겠다. 내가 잡고 있을게. 그리고 얘는 이제 고도 2000m에서 2500m 정도 사이에서 이제 자라고 있고, 특이한 게 지금 얘는 되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약간 나선형으로 얘네가 성장하면서 이제 바뀝니다. 그건 제가 사진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게 크니까 저희가 원래 여기서 분갈이를 하는데 지금 이쪽으로 따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보호종이라서 국제 거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얘네는 아마 그 전에 이제 들어와 있던 아이던가 이제 실생을 해서 이제 키우는 아이겠죠. 이게 오랫동안 여기서 좀 살아야 되잖아. 상토 성분이 섞인 쌍쌍이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식물하고 전형토하고 지금 엄마가 섞어서 할 거. 그래도 될 거. 얘가 자생지를 보면 약간 잔디 경사면이나 이제 바위 틈에서 사는 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회오리 모습으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굉장히 멋있어요. 제가 꽃 사진도 한번 올려드릴 텐데, 꽃도 저는 약간 좀 징그럽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네는 영하 15도까지 이렇게 버틴대요. 보면은 얘네가 노지에서 많이 키우시거든요. 막 눈 맞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고도 이제 죽지 않는답니다. 그것도 제가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 겨울에 월동하는 애들처럼 그 자생지에서 그렇게 키우나봐. 맞아. 근데 얘네가 이제 이런 종류들은 이제 성체잖아요. 이제 성체가 아닌 아이들은 화면에 안 나와. 뿌리 월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성체 뿌리 좀 보여줘봐. 뿌리가 이래. 저도 이게 이런 뿌리는 약간 좀 처음 보는 뿌리라. 엄청 크다. 이 화분도 그렇게 큰 게 아니네. 그러게요. 화분 엄청 컸는데 그렇게 막 커 보이지가 않네. 그래, 얘는 밝은 그늘도 선호하고 직광도 선호하는 아이예요. 대신에 이제 여름에만 좀 직광을 좀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얘가 여름에는 그런 직광을 맞으면 못 버틸 거예요. 다 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얘도 이렇게 자르면 알로에처럼 이렇게 나오려나? 진이 나오겠지? 얘는 그리고 약재로 많이 쓰인데? 근데 피부 쪽기보단 우리가 아는 알로에도 그러잖아요. 이제 피부병이나 이제 소화기 질환에 이제 쓰는 약재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크다, 이거. 화면에 잡히지도 않네. 진짜 너무 커. 무너질까봐 무섭다. 그러니까. 얘네는 꽃이 이제 노란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고, 주황색으로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색이 나온대. 이제 핑크 색깔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진짜 크다. 얘네가 원래 온 지가 좀 한 2주 정도 됐는데, 저희가 드디어 분갈이를 손대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크니까 그냥 붙어가지고 얘를 지지를 해줘야겠어. 우와.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이따 얘는 어디다 두냐? 예? 이거 다음 달에 저기
바다 건너 물 건너 그리고 갈 거야. 아 그래? 팔린 거야. 아 얘 팔린 거야? 응. 아이씨. 너는 아주 여행을 많이 다니는구나. 아 쉽지 않다. 크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 사이즈면 5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얘가 나선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안에 자세히 생장점을 봐봐. 아, 나선형으로 갈 조짐을 살짝 돌고 있죠. 이 도는 방향은 왼쪽으로 많이 돌던데. 어, 뭐 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아 그래? 하고. 랜덤이야 랜덤. 근데 엄마는 그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만 봤어. 랜덤이라고 하더라고. 집에 가고 싶은 대로 가는구나. 얘네가 최대 성장기까지는 이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발아하고 나서 꽃을 보는 시기는 4년 정도가 지나야 이제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원래 같았으면 벌써 분갈이 거의 끝날 때쯤인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손목 아프겠다 이거 하다가. 서서 찍으세요 그럼. 그럴까? 어, 서서 찍고 찍어야 돼. 되게 요 지금 이게 색감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 가시나 이런 게 나온 것들이 되게 좀 매력적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 가시 색깔 너무 이쁘더라. 잠시만. 나? 아, 그러네. 그래서 여기다 놓고 하는 거야. 아, 오늘도 비가 억수로옵니다. 비가 왜 이렇게 오는 건지 진짜. 이런 거 근데 집에선 절대 못 키우겠다. 너무 커가지고 이거. 이거? 어. 일단 뿌리를 손으로 살살 해서. 이렇게 빠져 있을 때보다. 여기 화분에 심으니까 좀 뽀대나지? 훨씬 멋있지. 이 식물은 분에 들어가야 멋있어.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깨어야 보배라고. 이렇게 손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주고 있어. 이게 나선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얘를 좀 나선형 알로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너 처음엔 엄마가 나 알로에가 뭐 이렇게 비싸 이랬거든. 이 정도 크기면 그 정도 가격은 해야지. 근데 나는 얘가 월동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내 말이. 근데 엄마가 언젠가 알로에 농장을 한번 가본 적 있거든? 근데 노지에 있더라고. 아, 그래? 응. 근데 그때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얘가 월동이 돼요? 어째요? 뭐, 이런 걸 안 물어봤어. 그때 좀 이럴 줄 알았어. 물어볼 걸. 그니까. 얘네가 월동이 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그 여름의 햇빛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때만 좀 방그늘을 좀 해주시면 키우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얘네도 이게 물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 다육이랑 비슷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비 진짜 많이 온다. 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이 그래서. 그러니까. 배품이 항상 하는 거 보면 신기해, 저도. 저도 배품을 한번 좀 만져봐야 되는데. 그런가, 대품을 만져본 적이 없네. 이제 하게 되겠지요. 아, 이거 드는 것도 무거울 것 같은데? 엄마는 못 들어. 뭐, 내가 들겠지, 뭐. 아, 이쁘다. 궁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유, 화면에 잡기도 힘들어. 이렇게 있으니까 이쁘잖아요, 또? 아까는 좀, 보잘 것 없었는데? 역시, 식물은 분에 들어가야. 이뻐, 얘가. 이렇게 굵은 걸로 해줄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으려나? 어우, 오늘은 이게 크니까 촬영하기가 힘드네. 이거는 너무 작을 것 같아, 입자가, 그지? 그래, 한참 걸리겠다. 어, 그러면. 오늘은 이 화장토를 요걸로 하게 했습니다. 맥반석이라고, 이게? 맥반석. 드디어 화장토가 올라가네. 원래 이때쯤이면 다 완성이 돼서 이제 잡담할 시간인데, 한참 걸립니다, 오늘. 어우, 많다, 많아. 이게, 이쁠 것 같네. 이거 물 주고 나면 되게 이뻐. 아, 그래? 진해질 것 같은데? 그리고 하얀 점점 있는 게 돋보여. 어, 크다. 어, 어울리네. 어, 뺑글뺑글 돌아가야 쉬운데. 어, 새로 저기 뭐야, 하우스를 지으면 이 분갈이 하는 데를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지어질까 궁금하다, 새로운데 이 사람. 엄마 머릿속에 다 있어. 다 있어? 응. 그러니까 그동안 하면서 뭐가 불편했고 뭐가 안 좋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그게 다 데이터가 있어. 기대가 되다. 얘도 이거 심고 바로 물 줘야 되나? 글쎄, 엄마도 키워본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순 없는데, 그래서 이거 며칠 동안 얘가 밖에 나와 있었잖아. 아. 뿌리 뽑혀갖고. 그랬기 때문에 흙이 약간 좀 수분기계, 수분감이 좀 많아. 또 뿌리가 이렇게 말랐더라고, 보니까. 그니까. 아까 보니까 뿌리가 말랐더라고. 화장토 이거 선택 잘한 것 같아. 이쁘다. 어, 엄청 거대하죠? 이렇게 보니까. 화면에는 그래도 그렇게 안 커 보일 거야. 엄청 커 보여. 조그만 것도 클로즈업 잡으면은 커 보이잖아. 맞아. 아, 이게 근데 비 오는 날에 참 촬영하기가 힘들어. 소리 때문에, 그죠? 아, 이게 잡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마이크를 바꿔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도 은근히 비싸요. 마이크가 그런 소리 잡는 마이크가 있어? 어. 저 바꿔. 엄마 사줄게. 야, 오늘 또 마이크 쇼핑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원래 이게 다 장비빨 아니겠어요?
맞아, 장비빨. 모든 게 다 장비빨이야. 아, 이쁘다. 이 분갈이도 장비빨이야. 그럼, 그럼. 당연하지. 이쁘다. 와, 이건 바다 건너 어떻게 가냐, 얘를. 어? 아, 비가 엄청옵니다, 지금. 야, 빗소리 때문에 이거 잡음이 엄청 많이 들리겠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저희도 최대한 비 안 올 때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와버리면 끊고 갈 수가 없어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촬영 시간이 엄청 길겠는데? 너무 길면 재미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보시고 스킵하셔가지고 완성품 보세요. 아, 이쁘다. 물건 받기 전에 응.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다. 아, 그러네. 이거 판매자님은 이거 바로 보시면 되겠다. 좋아, 좋아. 어, 어때? 아, 이쁘다. 위에서 일로 와서 봐봐. 이렇게 생겼어. 어, 좋아. 자, 이 영상 빨리 끊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분갈이 하고요. 자, 다음에 또 이쁜 아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